이제 나름 장박지가 조금 예쁜 모양을 갖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저녁이에요. 간만에 엄청 요리다운 요리를 한것 같아요. 계란말이를 한 이유가 쭈꾸미 매울까봐 한 거였는데 맛이 딱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같이 먹으면 맛있긴 해요. 확실히 이렇게 약불로 해놓고 먹으니까 더 따뜻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완전 성공이에요. 근데 제가 장박지에 매주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왔다고 해서 그 주에 무조건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박지 올때 텐트 정비 시간을 생각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사이드 볼 때만 생각하고 왔다가 플라이도 찢어져, 팩도 날라가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정도를 아, 나는 오늘 텐트를 정비하러 간다란 마음으로 가야겠어요. 제가 팩을 철근팩을 샀는데 40cm랑 60cm 섞어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철근이고 40이랑 60이니까 좀잘안 박히는 거예요, 저번에는. 또 오늘은 힘이 충전됐다고 좀더잘 박히더라고요. 하루에 힘을 쓸수 있는 맥시멈 수치가 있나 봐요. 이거 제가 캠핑하면서 먹은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쭈꾸미도 맛있긴 한데 저는 고기 넣어가지고 먹으면 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소스가 일단 맛있어요. 뭔가 1인용 밀키트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사업성이 없나 본데?
이게 오늘 밤제 텐트의 구성이에요. 난로도 이렇게 있고, 침대도 있고, 탁자랑 의자랑, 여기 조명들도 나름 예쁘게 이렇게 연결했는데, 근데 이게 조명이 저기 이 받침대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조명 설치를 조금 아쉽게 한것 같아요. 이게 탱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받침대까지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칸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설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한번 다 풀어주려고요, 조명을.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한칸더 왼쪽으로 가서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냥 이걸 이용해서 거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조금 텐션을 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걸 안 썼는데, 다음에 걸 때는 한번 이걸 이용해서 조금 이거 짧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한번 뭔가를 한번 찾아와 볼게요. 저는 이제 씻고 자려고요. 잠깐 여기 누웠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잠들었어요. 다행히 금방 일어나서 이제 아예 제대로 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텐트도 완성을 하고 밥도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완전 만족스러운 하루였어요. 저는 이제 일어났고 오늘 아침은 쌀국수를 먹을 거예요. 쌀국수는 밀키트를 샀고 그리고 숙주나물만 추가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이렇게 딱 1인분만 밀키트로 나온 거여가지고 남기지 않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소고기 쌀국수여가지고 이렇게 면이랑 고기랑 같이 있어요. 저는 밀키트가 이렇게 1인분씩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남기면 다 버리는 건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1인분씩만 소분해서 파는 게 훨씬 좋아요. 쌀국수가 밀키트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오늘 먹은 쌀국수보다 저번에 먹었던 쌀국수 있는데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그래서 약간 밖이 어두컴컴한 느낌? 미세먼지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쌀국수에 꽂혀가지고 맨날 맨날 쌀국수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약간 체인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숯불 돼지고기 덮밥인가? 그건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메뉴가 단종되더라고요. 근데 저 약간 징크스가, 제가 많이 가거나 많이 좋아하면은 약간 메뉴가 없어지거나 약간 식당이 문을 닫아요. 물론 우연의 일치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지만,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가 맛있다고 하면은 긴장해요. 문 닫을까 봐. 제가 지금 난로를 방금 막 다시 켜가지고 안에가 조금 쌀쌀하다 보니까 너무 국물이 빨리 식어가지고 다시 데워주고 있어요. 제가 장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텐트 펴고 접고 하는 게 겨울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편할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러가지고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플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치면서 아, 이럴 거면 텐트 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씨도 풀려가지고 한창 춥다가. 사실 이 정도 추위면은 텐트 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제 본업이 있으니까 눈 왔다고 해서 장박지에 와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알았어요. 이제 밥 먹고 정리 간단하게 하고 집에 갈 건데 다음에 장박지 왔을 때또 무슨 문제가 생겨 있을까 봐 너무 걱정돼요. 아, 여기 잠깐만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완전 꿀잠 잤어요. 전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 건데 오늘은 챙겨갈 게 진짜 별로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